이번 시간에는요, SQL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SQL 명령문입니다. 여러분들이 DBMS에 어떠한 명령을 날리시면 그 명령을 분석해서 어떠한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어떠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즉, 이 DBMS에 전달한 이 명령문을 SQL 명령문이다라고 부릅니다. SQL문은 표준 언어와 비표준 언어로 나뉘게 되는데요. 표준 언어는 모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지원을 하지만요. 비표준 언어는 특정 RDBMS만 지원되는 언어입니다. 즉,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SQL문이 있는데요. 그 SQL문들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표준 SQL문이 약간 좀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각 RDBMS,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명령문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그것들을 다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명령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본 명령어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을 위한 명령어들은 생략을 하거나 축소를 할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든가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요. 이 개발자들이 알아야 될 정도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뭐 거의 대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배우는 거고요. 예,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명령문인데요. 명령문에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DL입니다.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정의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과 인덱스의 구조를 관리하는 언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뭔가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테이블을 삭제한다라든가 테이블을 수정한다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create, drop, alter 등의 명령문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DML입니다. 데이터 조작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발자는 이 DML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테이블 등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새로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가져온다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언어가 되는데요. insert, update, delete, select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DCL입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 그래서 데이터 제어입니다. 사용자의 권한을 조작하거나 작업의 취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언어인데요.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는 DDL,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DML,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DCL.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자, RDBMS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언어를 SQL 언어라고 부르고요. 종류는 DDL과 DML, DCL이 있습니다. 자, 명령문 종류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